신촌의 한 병원이 특별한 공연장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이 두 분 때문이었는데요. 이승기 씨와 이선희 씨가 환우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사랑의 가족 음악회 현장. 좋은 일 하시네요. 그 가슴 따뜻해지는 만남에 연예가 중계도 함께했습니다. 공연의 시작은 이승기 씨가 활짝 열었는데요. 빠른 쾌유를 바라는 이승기 씨의 바람이 느껴지는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소속사 대표님께서 건강이 좀 악화되시는 바람에 병원에 조금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환자분들을 많이 마주치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힘든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과 제가 그분들에게 좀 힘을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왔죠. 아, 이번에는 너의 말을 따르리. 그런 마음으로. 네. 이승기 씨 제안에 흔쾌히 동참한 이선희 씨. 그 어느 때보다 열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연 힐링이 되는 이선희 씨의 파워풀한 목소리가 병동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두 분은 워낙 큰 무대를 많이 섰기 때문에 딱히 떨리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승기가 제가 왜 떨리는 거죠, 선생님? 제가 웬만해서는 공복에 노래 안 하는데 오늘 진짜 데뷔 후 거의 처음으로 긴장이 긴장도 되고 더 잘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춤을 추신 거예요? 네? 공복감을 좀 떨어버리고자. 춤도 이렇게 추시는 것 같던데. 네. 동실동실. 이승기 씨의 이 덩실덩실 춤 다른 날보다 자신 있어 보이는데요. 그 어차피 관객들도 저에게 춤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알고 계셨군요. 네. 약점 하나는 있어야 매력이죠. 솔직하게 누구의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해서 어디 가서 이제 중장년층에게 인기나 인지도에서 밀리는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럼요. 아, 이 오늘은 확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역시 제가 제자를 참 잘 뵀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저는 승기가 참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좋은 소식을 좀 들었어요. 네, 한두 곡 해서 이렇게 싱글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욕심이 생기고 커지다 보니까 정규 앨범으로 나오면서 또 진짜 이선희 선생님께서 저 녹음할 때마다 디렉을 다 봐주셨어요. 그래서 간혹 작곡가도 되게 불편해했지만 많은 분들께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 앨범이 나왔고요. 근데 가면서 듣다 보니까 야,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를 가야 되는데 불편해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거는 이제 따로 명단 적었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말할 뻔했어, 이름을. 그럼 이선희 씨가 봤을 때 이번 이승기 씨의 앨범이 그동안의 앨범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도 하나는 있어요. 물론 댄스곡이지만 댄스곡의 샤워. 댄스 아니라니까. 자꾸 저 댄스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펑키도 아닌 것이 댄스도 아닌 것이 좀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딱 나왔는데 그게 타이틀곡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네. 없어요. 아, 노래는 굉장히 완벽합니다. 네. 노래에 문제는 없고요. 그 노래에 맞춘 이승기 씨의 춤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언제가 될지 뭐 약속은 딱히 못해도 아, 5년 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나눔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승기에게 나눔이란, 이선희에게 나눔이란. 아, 내가 이렇게 노래를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뿌듯함이 있어요. 네. 그런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저한테 다시 무대를 오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요. 끊임없이 하면서 이제 저에 대한 행복감도 느끼고 그분들이 또 행복해하고 힘을 얻는 걸 보면서 또 되게 에너지를 얻고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의 따뜻한 활동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